안녕하세요. 소년24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소년 인퓨입니다. 현재 시간은 새벽 6시 12분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냐 하면 오늘은 특별히 홍인군과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 마음다짐을 새로 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일찍 일어나 봤습니다. 이렇게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 세미파이널을 준비하면서 연습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뭔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은 새벽에 홍인군과 조깅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. 갑자기 그러니까 소년 입사를 하기 전이 생각이 나는데 소년 입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진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회사 오디션을 보면서 어떻게 운 좋게 연습생이 돼가지고 소년 24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. 그 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. 솔직히 굉장히 가수라는 꿈을 어렸을 때부터 꿔왔지만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찾아보니까 굉장히 아이돌분들이 이제 나이가 평균 연령이 점점 어려지면 어려질수록 좀 저한테는 막연한 꿈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될까 싶었는데 이제 거의 문턱 앞까지 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3월 5일 내 세미파이널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테니까 소년 인표 많이 좋아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소년 입사를 시작한 지가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.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고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추운 날들이 가고 이제 세미파이널을 통해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3월 5일날 세미파이널 때 소년 인표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인사드릴게요. 지금까지 소년 인표였습니다. 3월 5일날 화이팅! 안녕! Yeah. 일어나 우리 운동해야지. 여기 인사해. 우리 아우분들한테 인사해 빨리. 잠시 조금만 더 정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뿅. 해가 보이시나요 여러분? 뭘 말해야 되지? 불이 다 꺼지고 있어. 너 집에 찍는 거지? 어떻게 할래? 나 집에 찍을게. 새벽 6시에 인표했습니다. 안녕.